땅만 딱 하나 건어도 다 돼요. 이래서 이제 뭔 나온지 압니까? 옛날 복희 씨가 글을 만들 때 이래서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요? 건꽤 하늘이 나온 거예요. 하늘도 이래서 나왔어. 이를 또 이렇게 쪼개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땅이야. 이건 땅은 자 본꾀고 땅이란 뜻이에요. 그 가운데 이건 건꾀 하늘 건자 건천 본지 주역도 거기서 나왔어. 하늘과 땅이 천지도 나같이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부터 다 시작된 거라. 땅은 이렇게 끊어놓았죠. 끊어놓은 거 참 잘 끊어놨죠. 지금 육대주 그대로구만. 지구가 육대주가 아니요. 여섯 개 딱 다 있네요. 여기는 받아들이고. 에? 원래는 남녀를 상징한 가라요. 남자 이거 남근. 남근에서 시작된 거이고 이건 여근이고 아시겠죠? 원래 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이건 바로 하늘 양이고 이건 바로 음이고 음땅이고 이거는 하늘 양이고 여기에서 자꾸 이제 두 번 하고 세 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교를 하나 쓱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천부경 차라리 하려면은 주요 교가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제? 밑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석삼극 고대 이제 바로 나오면 무진본이라고. 석삼극이니까 이렇게 이제 세 석 나오잖아요. 새석에서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또 이제 새석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팔괘가 태극기에 나와 있죠? 이건 뭐예요? 태극기에 감괘라고 감이라고 감괘라고 하는데 물이라요. 불 태극기에 나온 거죠. 또 태극기에 이건 나오죠? 태극기에는 천지 수화 이것만 네 개만 딱 나왔어요. 팔괘 가운데 이건 불을 상징해요. 불 물과 불 하늘과 땅 물과 불이 있으면 천지 만물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죠. 이제 지구도 만들어지고 뭣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져요. 전부 다 새석이요. 전부 이건 떨어진 음이고 이건 붙은 양이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은 뭐지? 이렇게 하면 이걸 간괘라고 그래요. 이건 산을 상징. 땅에 가서 높은 놈이 하나 뜨고 하나 있잖아요. 산 아니요 산. 우리나라가 이 간방 이 우리나라 전역이 전부 다 산이 많지 않아요. 산악지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다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셋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천지, 수화, 산태. 이건 태괘. 오설, 바다 같은 오설 상징. 태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진괘 다 새석인데 진괘인데 요는 대락치는 것 우려 뇌가 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시야죠. 천지수가 이제 풍 어제 태풍 지나갔죠. 손하절
이건 본교라요. 바람이요, 바람. 바람을 삼기. 그러면 하늘과 땅과 산과 또는 바다와 물과 불과 바람, 우레 이렇게 해서 팔교가 된 거예요. 팔교. 그러니까 팔교라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주 대자연은 이 여러 가지 현실과 또는 그런 원리를 괴로 이렇게 이제 부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랬지만 전부 다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요. 괴를 만들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글씨 쓰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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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것은 아니에요. 주력 괴를 만들 때는 밑에서부터 해야 원칙이라요. 밑에서 풀이나 나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원리라요. 밑에서 어린애도 밑에가 있다가 나왔지 뭐 위에가 누가 있다가 안 나왔잖아요. 어린애가 사람은 제일 인체 밑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주역 궤도 밑에서부터 긋는 것이 순서라요. 자하이 회 그건 하나의 것이 저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그건 이래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시작했지만은 시작함이 없는 하나다. 하나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제자백가에서 이 하나에 대해서 말한 게 많습니다. 하나.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만법 규율이라고 하지요. 만법이 하나에 돌아간다. 또 도교에서는 특일이 만사필이라. 하나를 얻으면 만 가지 일을 다 끝낸다. 끝내주는 거죠. 하나짜리만 얻어버립니다. 또 유교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유교에서는 뭐라 했냐면 오도난 이리간지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귀였다. 공자 그랬지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나의 도는 하나로서 관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나가신 후에 모르니까 징자한테 물었죠. 제자들이. 징자는 설명하기를 충과서라고 충서라고 충서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관지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낮추어서 낮추어서 설명한 말이다. 만법이 규율이라는 것은 만법이 다 하나에 돌아간다. 불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법구경에. 불교 말입니다. 삼나 금만상이, 삼나 만상이, 삼나와 및 만상들이. 우주 만유를 다 삼나 만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법으로 다 인친 거다. 하나 도장으로 꽉 찍어낸 거예요. 하나 도장이 뭐냐?
이게 바로 천부지 뭐요? 일법지 소인이 바로 천부 아니요? 인장이라고도 하거든. 이 부를 부자를 인장이라고도 합니다. 인장. 도장을 부라고도 해요. 아까 부절이라고 그랬죠. 부절. 예? 그러니까 바로 천부. 천부 그것으로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다 하나의 법으로 인쳤다. 또 일체 유심조라. 일체가 마음으로 되었다. 이건 화엄경 말이죠.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되었다.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천부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라요. 그 자리가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입을 통해서 말도 하고 맛도 보고 또 혀를 통해서 맛도 보고 또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그거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의 법에서 나온 거다 말이죠. 이런 등등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도자 도덕경에 도교의 득일이 반사필이라는 것은 이제 도덕경에 말이 많네요. 이런 식으로 도덕경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늘도 이 하나를 얻어가지고 받고 하늘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경청한 존재고 가볍고 공기랑 은 가볍고 맑기거든요. 천디길이 청하고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막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이런 식으로 말하죠. 태청이라고 하죠. 예? 태청, 태상 뭐 그런 말 도교에 말하죠. 지득이니 정하고 하늘도 이 일을 얻어가지고 편안해. 아니 땅이 이렇게 기우뚱 좌우뚱 막 지진나면 안 되죠. 지진나면 천재 지변이지 그게 좋은 게 아니라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요. 그건 불안한 거지. 그래서 땅도 이 하나가 뭔지 하나의 도를 얻어가지고 편안해요. 땅이 꺼질까 봐 조마조마해서 못 사는 건 없잖아요. 땅도 하늘을 얻어서 편안하고 귀신도 이 하늘을 얻어서 신령해. 귀신을 칠령이라고 하죠. 천지 칠령.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꽉 차. 골짜기에도 이 하나짜리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꽉 차거든. 후왕은 임금들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르게 한다. 그래서 인드기리청이라 사람은 하나를 얻어가지고 바르게 된다. 이 말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사람은 바른 거라야 되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정일도사 것이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이름은 좋게 잘 지었죠. 정일이. 김정일이도 이장가? 아니죠? 정일이가 원래 도덕경에 있는 말이죠. 여하튼 그건 여담이고 이 하나 그러니까 득일이 만사필이라 하나 이 도짜리만 얻어버리면 만 가지 일을 다 끝내버려. 도를 통달해버리면 돈도 먹고 사는 것도 생활 문제도 부귀 공명도 이거 다 문제 될 게 없어요. 도만 얻어버리면. 그래서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죠. 도자리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말씀 했죠. 조문도 석사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아요. 그렇다 해서 뭐 저녁에 죽을 필요는 없죠. 예? 아침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죽어도 괜찮지. 도를 들었으면 도 알았으면. 도를 알았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떠나버리니까 생사를 초월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천하의 대보가 뭐냐. 대보. 천하의 가장 큰 제일 위대한 보가 왕자리보다는 도자리요. 도. 도가 가장 도를 통달하면 천하의 대보라. 천하에서 도보다 더 좋은 보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인 세계를 갖다 주었겠죠. 밑에 보면 석삼국이라고 나오잖아요. 석삼국이기 때문에 세계씩 준 거예요. 아까 주역 교도 셋으로 되지요. 공자의 오도난 이리관지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귀였다. 공자도 역시 일심 마음밖에는 없거든요. 침해 무도라. 마음밖에는 도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침해 무도거든. 마음 내놓고 도가 따로 있겠어요? 내 몸 내놓고 생명 따로 없죠? 예? 내 몸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이 바로 내 몸인 것처럼 마음이 바로 도고 도가 바로 마음이라서 마음밖에 도가 없기 때문에 공자의 그 말씀이 오도난 이리관지라. 그러니까 심즉 시도라. 마음이 곧 이 도다. 또 도직 시심이라. 도가 곧 이 마음이다. 침직시 불이고 마음이 곧 이 부처고 불직시심이라. 불이 곧 이 마음이다. 도직시 불이요. 불직시 도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마음밖에는 도가 없거든요. 마음이 곧 이 도고 도가 곧 이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이 마음이고 도가 곧 이 부처고 부처가 곧 이 도라요. 그래서 말만 다르지 도라고 말을 하나 부처라고 말을 하나 마음이라고 하나, 진리라고 하나,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자리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시작함이 없는 하나요.
시작함이 있으면은 형상 어떤 그 형체가 있지만은 그 자리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최상 무형의 크고 큰 가장 위대한 그 자리거든. 노자 도덕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요. 시작해도 시작함이 없는 도리가 바로 저와 같은 말이요. 대상은 무상이라. 큰 형상은 정말 대상은 형상이 없어요. 이 대상은 진짜 도우자리죠. 도우자리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어 무성무취라고 중용에 나오죠. 상천지제는 무성무취야 지은이라. 하늘의 그 도리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게 가장 지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무상이요. 큰 그 형상은 형상상자요. 코끼리 상자가 형상이라는 이 상형문자 하는 형상. 그러니까 대상은 형상이 없고 대음은 기성이라 큰 소리는 소리가 없어. 어젯밤 태풍 같은 것은 큰 소리 같지만은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같이 씽씽씽 소리가 많이 나지만 그건 대음이라 할 수 없어. 지구가 만약에 돈다면은 지구 도는 소리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은 못 듣죠. 소리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도자리에서는 도가 지극히 크고 지극히 위대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시작을 했지만은 시작하는 게 없어요. 형상도 없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는 발자국에는 흔적이 있지만은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데는 별로 흔적이 없는 것처럼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일시 무실이라 하나로 시작하